화살표를 변경하라고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기입해보면 바깥쪽으로 치수가 기입이 안 돼요. 무조건 원 안쪽에서만 이제 기입이 됩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한 DC입니다. 오늘은 치유 스타일 관리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선이 중심까지 안 나오는데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DC 본반 학생분이 질문 주셨어요. 시험에서는 그냥 X로 분해를 하고 익스텐드로 선을 늘려도 되지만 치유는 되도록 분해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나중에 실무 가서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럼 치유 스타일 관리 사용법 알아보러 가시죠. 치유 스타일 네 번째 맞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옵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사용하는 건 기본 값이 문자 또는 화살표 화살표 두 가지입니다. 변경을 해도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점은 이제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 또는 화살표는 이제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전부 다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표를 변경하라고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기입해보면 바깥쪽으로 치수가 기입이 안 돼요. 무조건 원 안쪽에서만 이제 기입이 됩니다. 그런데 치수를 기입한 다음 치수를 잡고 당기면 바깥쪽으로 치수가 나오긴 해요. 다시 안으로 치수를 넣을 때는 치수 문자를 선택한 다음 안쪽으로 긁어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 끝쯤에 치수 문자가 걸리기 때문에 오스냅을 끄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 안쪽에는 두 가지 방법 다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문자 또는 화살표로 기입한 치수는 치수는 정확히 중심점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화살표로 넣은 치수는 치수는 정확히 원 중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현재 기계 도면을 보시면 이제 반지름 치수의 중심점에 이어져 있죠. 이렇게 치수를 넣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자 또는 화살표 치수를 넣은 다음 X로 분해한 다음 익스텐드로 늘려주시면 되긴 해요.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치수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치수 스타일 관리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만 짧게 강의를 하고 지나가도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 배우실 때 시험용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고리즘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